아, 시어머니 오신다. 시어머니 오셨다. 어머, 누구지? 야, 유리 씨 시어머니 처음 보죠. 입구가 어디지? 아니, 시어머니 왜 이렇게 젊어? 여긴 것 같은데. 하, 좋다. 진짜 어머니신 거. 목소리는 약간 좀... 유리야. 많이 듣던 목소리 같은. 유리야. 유리야. 들어오세요, 어머니. 유리야, 문이 열려있네. 안녕하세요. 혼자 이렇게 문도 안 잠그고 이러는데 항상 열려있어요. 시어머님하고 사이가 되게 좋으신가 본데요? 오래간만. 안녕하세요. 어머니. 빰빠밤빠밤빠밤빠밤. 아, 시험? 준비했어요. 아, 진짜? 근데 21살? 21. 꽃 봐. 내일은 맞아. 내일은 맞아. 당기면 오지랄 안 합니까 지금? 당신 죄값 치르게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 예진이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최근 드라마 시어머니 14번째 시어머니셔가지고 14번째 시어머니? 네. 아, 친하게 지내셨구나. 네. 아, 근데 너무 젊으시다. 아니, 목마르실 것 같아서 먼저 응? 응? 웰컴주랑 좀 준비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예능에 나오신 적 있나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웰컴주를 주스. 드라마 찍는 것 같아, 둘이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저기 와일드 와인처럼. 네, 화이트 와인으로. 오. 네. 이라 씨는 언제 봐도 참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네,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사르르르 목 넘김이 너무 좋은데 느낌이? 아, 되게 사과 주스 안 우아하게 같아요. 자, 이거 케이크. 오, 역시 손이 크다. 케이크 김치 케이크 처음 본다. 선배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저 선배님한테 아이디어 얻은 건데. 아, 김치 크레이프. 김치를. 그렇사도. 아, 얘는 아, 그 드라마에서. 난 조절이 안 되나? 제대로다. 근데 케이크 같지 않아요, 정말? 오, 아, 케이크 같아요, 진짜. 부추전, 김치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려도 이쁘겠네요. 괜찮죠? 전반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이 위에는 뭡니까? 이거요? 어. 청양고추. 에? 아, 놀라는 것도 성격 있게. 아, 청양고추 왜 넣는지 알겠다. 아니, 약간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아, 진짜? 네. 한번 그럼 맛을 볼까? 저 케이크 깜짝 놀랄 것 같아. 이게 뭐지? 그냥 김치전인데, 뭐. 아니, 저게 뭐. 아, 그냥 김치전인데. 괜찮으세요? 기운이 하나 그대로 드셨거든. 맛있죠? 괜찮아요? 맛있죠? 매운 거 좋아하시는구나. 먹고도 안 맵죠? 이게 사이사이에 치즈를 넣어가지고. 아, 치즈가 있으니까 약간 중화시켜줘. 아, 치즈를 너무 좋아해. 완전 치즈를 좋아해가지고 이게 넣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먹어보고 싶다. 되게 짠. 아니, 그때 우리 그 마지막 그 저희끼리 만났을 때 그러니까. 선배님이 언니라고 그랬어. 근데 부르던 그게 아니고 선배님 그때 그냥 언니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저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91년 데뷔하셨어요?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대본 리딩 첫날 이제 내가 이 드라마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이유리 배우랑 연기하는 거였어. 우와, 저는 오히려 선배님한테 선배님 나이가 됐을 때 제가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고. 왜냐면 몸매 관리나 이런 걸 너무 잘하시니까. 야, 이 청바지 흰티 웬만하면 소화하기 힘든데. 이 사진 봤어요? 뭐? 선배님 사진도. 뭐? 박보검이랑.
아, 맞아요, 이거. 그래, 이거 맞아. 이거 생각난다. 이거 사실 난리 났었어요. 박보건 여자친구. 박보건 아, 진짜? 네, 이거 진짜. 와. 이런 일화가 있었고. 네, 어, 할리우드 연인 같아요. 그러게, 할리우드 파파라치 같아, 진짜. 저 드라마 끝나고 진짜 다이어트 전으로 돌아왔거든요. 한 7kg 정도 쪘어요. 7kg가 쪘다고요? 네. 지금 찐 거라고? 네, 쪘어요. 확 쪘어요. 아무래도 먹고 하니까. 집에 있으니까 더 쪄요. 7kg가 쪘다고? 네. 엄청 쪘어요. 몸매 관리 어떻게 하시나. 아니, 선배님 어록 있잖아요, 어록. 뭔데? 김사랑 그 언니가 새끼 먹으면 살쪄요,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선배님한테 여쭤봤더니 두 끼 먹으면 살쪄, 이러셔가지고. 두 끼 먹으면 살쪄, 이러셔가지고. 나 이제 한 끼 먹어. 나 이제 한 끼 먹어. 한 끼만 드시는구나. 두 끼 먹으면 살찐다. 난 쓰러져. 정말? 한 끼만 제대로 먹고 그러면서 운동 꾸준히 하고 있고 탄츠 제일 잘하신다고 들어가지고 탄츠 배우러 가자. 탄츠 좋은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게 막 그게 다리 이렇게 찌는 건가? 필라테스 뭐 현대무용 발레를 접목시켜서 만든 건데 되게 좋은 것 같아.